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서쪽 지방부터 높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서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풍랑특보 현황을 보시면 동해 전 해상과 남해 동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 중부 전 해상과 경북 북부 앞바다는 오늘 아침 7시를 기해 풍랑특보가 해제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동해안에 동풍이 불면서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8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남해안의 저지대에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